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힘이시며 노래 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풍요로운 결실의 계절, 말씀과 기도로 열매 맺는 코리아 성경방송이 되게 하시고, 말씀이 전파되는 곳마다 하나님의 이름이 높음을 받으시고, 죽어가는 영혼이 살아나는 구원의 역사가 날마다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성령님 함께 하심으로 전하는 자나 듣는 자 모두에게 하나님을 만나는 기쁨이 충만케 하여 주실 것을 간절히 바라옵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네, 오늘의 본문 말씀 이사야 12장 2절 말씀을 가지고 영원히 찬양할 구원의 하나님이라는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창세기 12장 말씀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명령하시면서 내가 너를 복의 근원이 되게 할 것이다 약속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시작합니다.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다고 4절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직 말씀만을 따라갔다는 것은 아브라함이 얼마나 하나님을 신뢰하였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8절은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부르심을 받을 때 순종하여 장래 기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 때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보이는 것도 잡히는 것도 구체적으로 그려진 청사진도 없었지만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그 말씀을 믿고 나아간 것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면 두려움이 없어집니다. 인간의 하찮은 소리 또한 귀에 들리지 않습니다. 아직도 여러분의 귀에 사람의 소리가 크게 들린다면 그것은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며 하나님이 나의 힘이시고 노래이심을 고백하지 못하셨기 때문입니다. 요즘 뉴스를 보면 천정부지로 치솟는 서울의 집값 얘기와 그럼에도 그 집을 사기 위해 돈 싸들고 이리저리 몰려다니는 사람들의 얘기가 우리를 우울하고 슬프게 합니다. 가뜩이나 어려운 경제에 취직도 못하고 결혼도 못하는 우리의 청년 세대나 다음 세대들에게 어른으로서 참 부끄럽다는 생각이 듭니다. 또한 상대적인 빈곤감으로 인해 더욱 절망하는 많은 사람들에게 진짜 소망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줘야 하는 교회들조차도 물질과 음란과 자기 욕심에 가리워져 바른 소리를 내지 못하며 세상에서 지탄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의 인상은 유한합니다. 반드시 끝이 있습니다. 유통기한이 있다는 것은 기한 안에 사용될 목적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목적은 많이 갖는 것에 있지 않습니다. 그래봤자 유한합니다. 우리의 목적은 이 땅에서 썩어 없어질 것이 아닌 영원한 것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 목적대로 살아갈 때 참된 행복과 평안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하늘의 것이 얼마나 좋은지를 가르쳐주기 원하고 계십니다. 보이는 것에 집중하게 하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지 못하게 하는 사단의 영을 끊어내고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피나는 영적 싸움에서 승리함으로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 자리에 감사함으로 나아가십시오. 그것이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오늘이라는 영원을 사는 사람들입니다. 사람의 복음, 부여함의 복음, 돈을 따라가는 복음이 아닌 십자가의 복음을 생명처럼 전하며 영원히 노래해야 할 구원의 하나님을 찬양해야 합니다. 무슬림권에서 기독교로 개종한 한 자매가 핍박과 살인 위협을 견디다 못해 도망쳐 나와서 캐나다로 이민 신청을 했다고 합니다. 난민 수용소에서 그를 만난 한 선교사님이 어떻게 그렇게 위험한 결단을 했는지 물어봤더니 가족도 버리고 돈도 없고 먹을 것도 없고 갈 것도 없고 보장된 미래 또한 없지만 나에게 딱 한 가지 예수 그리스도가 있다라고 고백하더랍니다. 세상에서의 삶은 아무것도 보장된 것도 없고 얼마나 더 큰 고난이 그를 기다리는지 알 수 없지만 그 고난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이
예수님이 내 편이시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그 자매의 믿음을 보면서 얼마나 많이 울었는지 모른다고 그 선교사님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로 힘을 얻는 것과 하나님을 나의 힘이다라고 고백하는 것은 다릅니다. 하나님에 대해 노래하는 것과 하나님을 나의 노래라고 고백하는 것 또한 다릅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는 것과 하나님이 나의 구원이다라고 고백하는 것, 그 사이에도 큰 간격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나의 힘, 나의 노래, 나의 구원으로 삼을 때만 어떠한 고난도 이겨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지나간 삶을 사람의 종으로 사셨다면 이제부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제자의 삶을 사시기를 결단하십시오. 그것이 인생에서 승리하는 길입니다. 세상을 주관하시는 주님만을 위해서 살 때 우리는 세상이 주는 두려움과 사단이 주는 거짓 메시지를 끊어내고 영원한 구원의 우물에서 주님이 주시는 생명수로 영적 목마름을 해갈하며 다른 사람들에게도 풍성히 흘려보내는 그러한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그 하나님을 찬양하십시오. 그분은 지금도 여전히 내 편이십니다. 세상이 주는 바쁨 속에서 한 걸음 물러나 내 일은 잘 못해도 괜찮아, 그냥 나랑 예배하지 않을래? 이렇게 초청하시는 주님의 음성에 순종하십시오. 여러분이 어떠한 상황에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힘이 되시고 노래가 되시며 구원의 하나님이 되어주실 것입니다. 그렇게 이 땅의 유한함이 아닌 하나님의 영혼을 바라보시며 주님 안에 거함으로 그 거함에서 오는 기쁨과 평안을 누리며 사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아멘.